일어났네? 언제 왔어? 새벽에. 와서 욕실도 좀 쓰고 화장도 좀 하고 시간 남아서 아침도 좀 차리고. 이 많은 걸 다? 냉장고에 재료 다 있던데? 앉아. 먹고 씻어. 국 다 식으려나. 집에서 밥 안 해 먹지. 쌀 오래된 것 같더라. 재경아, 너 나한테 일 말고 다른 이야기 참 오랜만에 한다. 가까스로 숨 좀 돌렸으니까 앞으로 자주 해볼게. 말만으로도 감동이다. 이것도 좀 같이 먹어. 응? 천천히 먹어. 체하겠다. 여기 둘이 살면 좀 좁을까? 같이 지내자, 재경아. 뭐 좀 좁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... 아, 싫어. 미안해, 정민 씨. 나 집 구했어. 그리고 나 이제 다른 사람이랑 한 집에서 사는 거 싫어. 못 견뎌, 내가. 같이 지내자. 나 너 내내 기다린 거 알잖아. 알아. 내가 지금 힘들면 정민 씨는 더 힘들 거라는 거. 둘이 같이 지내면서 견디면 안 돼? 각자 따로 견디고 각자 따로 일어서고 사랑한다고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. 다시 한번 생각해봐. 우리 둘 다 헤맬 시간 지났어. 나 더 이상 너 기다리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. 생각해볼게. 응?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땐 좀 어때요? 타 브랜드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요새는 슈즈일 거 초이스하는 분들이 많아요. 디자인이 과감하니까 여름에 슈즈로 포인트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텐 딱이죠. 저기요, 이 디자인 다른 컬러 있죠? 아, 네. 블랙이요? 네, 블랙으로 DP해주세요. 대표님 오신다고 신경 써서 DP한 건데. 그런데 저희 제품만 너무 튀어요. 전체적인 디스플레이가 안정적이어야 우리 제품의 좋은 점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요. 네, 감사합니다. 신경 쓰지 마. 먹자. 불편하면 그냥 다른 데로 갈까? 여기 만두국이 예술이잖아. 아무리 우리가 싫어도 독이야 탔으려고. 먹자. 불결하지 않아 저런 관계?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. 요즘 이장우 아나운서 얼굴 봤어? 봤지. 뉴스 보다가 울 뻔했어. 얼굴이 헬스케진 게 안 됐더라. 맛있다. 그치? 이것도 좀 먹어봐. 가족들을 보면서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 1,000만 원을 기부했다. 밥이 넘어가나 몰라. 이장우만 보면 비싸고 죽게 싸줘. 상당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. 이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저기요, 사과 안 하세요? 그러게, 왜 문 앞에 서 있어? 무례하시네요. 얼른 사과하세요. 죄송해요. 됐어요?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앞에서 하세요. 뒤에서 쑥덕이지 마시고. 더러워서 피하지 진짜. 방금 뭐라 그랬어요? 됐어. 가자. 그만해. 그 정도면 충분해. 화내는 거 안 어울려. 오늘 우리 데이트하자. 오케이. 멋스러워. 옐로우. 아, 뜨거워. 니네 밖에서 데이트했다며? 뭐라고 실렸던데? 선재경, 내 연남과 길거리 데이트? 여기 좀 있어. 악마들의 미소. 정민 씨 참 좋은 남잔데 어떻게 다 너한테 걸려가지고. 불쌍해 죽겠어, 나는 정민 씨가. 여기도 있어, 여기도. 이 기사는 좋다. 악녀의 구두라는데? 악녀의 구두? 마음대로들 떠들으라 그래. 끊어, 열매야.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. 나 지금 기가 막힌 런칭쇼 컨셉 떠올랐어, 재경아. 악녀의 구두. 응? 신데렐라 따위는 신을 수 없는 구두. 왕자보다 더 좋은 구두. 아무리 왕자가 탐나도 길바닥에 벗어놓고 올 수 없는 그런 구두. 재밌다, 그 컨셉. 재밌지?
아, 예. 여보세요? 예? 아니요. 예, 재고 있습니다. 예, 예. 지금 창고에 전화해서 바로 출발하라고 할게요. 예. 왜? 편집샵인데 오늘 네가 신고 나간 구두 다 팔렸대. 재고 있냐고. 뭐? 그럼 오늘은 내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. 자고 가게? 응. 나도 여기서 한번 자보게. 그래. 정민 씨.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? 설마 설마 했는데 여기였어? 지낼 때 이딴 데가 여기야? 나 오늘은 그냥 갈게. 정민 씨 다음에 봐. 안 마실래? 도대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? 그게 그렇게 중요해? 나랑 같이 있긴 싫다더니 겨우 여기서 이러려고 그런 거야?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. 그만두자. 네 옆에 있으면 내가 참담해서 안 되겠어. 난 너한테 도대체 뭐냐, 선재경. 정민 씨. 그만둬. 헤어지자. 헤어지자는데 어떡하겠어.